내 몸의 산소통 폐를 지켜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의 박성용 교수의 수업입니다. 우리 몸이 세포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산소가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고요.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이 있고 오른쪽은 상중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왼쪽은 상하로 나눠집니다. 아, 다르군요. 아, 다르구나. 폐는 이제 스폰지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작은 폐포라는 공기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고 적에 3억 개에서 5억 개가 존재합니다. 3억 개요? 예.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모세혈관이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은 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몸 안의 이산화탄소가 저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가 저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아유, 폐의 구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욱이 폐포가 3억 개나 됐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누가 그걸 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3억에 5억 개를. 대단하다. 네. 세진 대단합니다. 않고 계산을 했겠죠. 네. 아유, 의사 선생님들 대단하세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바깥의 공기가 폐 안으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폐는 외부의 자극이나 유해물질, 세균하고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세균 때문에 뭐 감염성 질환, 폐렴이나 폐결핵이 그런 질환이고요. 아니면은 유해물질로 인해서 폐가 손상이 되는 많은 질환들. 대표적인 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폐암도 많이 생기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생긴 암 중에서 폐암이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폐암이 3위? 3위? 아유. 1위는 아닐 것 같고. 1위는 아닐 것 같아요. 5위 아래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5위 아래? 네. 정답은? 정답은 3위입니다. 오! 네. 오! 찍었는데 맞았어. 오, 생각보다 많군요. 예, 제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우리 이 자료는 2023년도에 발표한 통계 자료고 21년도에 발생한 암의 이제 순서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한 건데 1위가 갑상선으로 12.7%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대장, 세 번째가 폐, 위, 유방 순서입니다. 오늘 대장, 폐, 유방 다 알아볼 거니까 오늘 자세히 네.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아유, 이게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이게 뭐 그러네. 1위와의 격차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폐암 발병률이? 아, 폐암 발병률이요. 근데 일단은 저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네. 전체에서는 우리가 3위긴 한데 남성에서는 폐암이 1위입니다. 아, 심지어 네. 진짜 남자가. 그리고 또 우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암 관련 사망률 1위는 계속 폐암이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사망률은. 네. 사망률은. 네. 어, 근데 왜 이렇게 사망률도 높은 거예요? 발병도 높고 사망률도 높고. 일단 원인부터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예,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가 폐암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흡연이죠, 담배. 그쵸? 네, 담배. 네, 그러네. 폐암 중에 85%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제 통계의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담배 내에는 7천 가지 유해 물질이 있는데 그것도 누가 셌네요, 7천. 그러네요. 아유. 그런데 그 중에 60가지가 발암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담배를 피우면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15배에서 80배 가량 또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담배를 직접 피우는 거를 1차 흡연, 그리고 남이 피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거를 2차 흡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뿐 아니라 담배 유해 물질이 옷이나 커튼 같은 데 배이잖아요. 응. 이제 그런 거에 접촉하는 걸 3차 흡연이라고 그러는데 와. 3차 흡연을 통해서도 폐암이 걸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어머. 무섭다. 몰랐네. 그런데 이제 요즘 폐암 환자들을 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자분들도 폐암에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요. 예.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대기 오염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고 아,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네. 아유, 지난주에도 꽤 심했잖아요. 예, 요새 너무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미세먼지 중에 그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거를 초미세먼지라 그러는데 초미세먼지가 폐암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와. 숨을 쉬면 초미세먼지가 폐 안으로 들어가는데 네. 우리 몸은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예, 염증 반응 과정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근데 이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저는 여자들 주방에서 요리할 때 아까도 살짝 봤는데 요리할 때도 이거 이렇게 좀 폐암도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생선 튀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생선 조리할 때 계속 걱정되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조리 흉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리 흉이요? 예, 조리 흉은 이제 그 특히 지방이 굽거나 튀기면 기화가 되면서 작은 입자로 변하게 되는데 네. 초미세먼지와 비슷한 크기로 폐안에 침투가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마찬가지로 유전자 돌연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리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움이 걱정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요리하실 때는 팬 꼭 트셔야 되고 환기를 잘 시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래야 되겠다. 조리 연기까지 그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네.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요. 교수님 진짜로 이 폐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폐암 오해와 진실 OX 퀴즈인데요.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희 OX판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폐결핵을 과거에 알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폐암의 발생 위험이 더 올라갈까요? 폐결핵 경험 있다. 하나, 둘, 셋. 아니야, 네. X. 아니야,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온데 지선 씨는? 저는 폐가 아무리 그렇다고 들어도 아까 3억 개인가 있잖아요. 폐포가. 그러면은 3억 개들이 그 좀 애들이 안 좋은 애들도 있겠지만 좋은 애들이 야 제가 좀 안 좋아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애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저는 암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이 힘을 내세요. 패드라. 네. 아니 맞는 말씀인데 네.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질환이 걸렸다는 그래요. 건 약해졌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확률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답은 5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폐결핵이 있는 경우에 폐암 발생률이 약 1.7배, 2배 정도 올라간다고 돼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2.5배에서 4배까지 4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꼭 폐암뿐 아니라 많은 암 중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은 염증 과정 그리고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암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폐암, 식도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폐결핵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자체가 염증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거든요. 근데 폐암도 흡연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위험 인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흡연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재밌네요. 또 하나 또 뭐 있을까요? 새로운 아니 실제로 제 주변에는 폐결절이 있다고 저요. 하시는 분들. 제가 폐결절을 알았거든요. 진짜로요? 네, 실제로. 그래서 흔적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혹시라도 저는 폐결절이 폐암으로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라. 네. 맞나요? 제 주변에도 저런 분이 계시거든요. 일단 이제 폐결절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폐결절은 그 3cm 이하의 작은 혹을 폐에 생긴 혹을 폐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폐결절에는 양성 폐결절, 그러니까 이제 암이 아니라 그냥 염증을 앓고 난 흔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는 3cm 이하의 작은 폐암일 수도 있죠. 그걸 악성 폐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개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판단을 일단 하는데 모양을 보면 대충 이게 나쁜 애인지 좋은 애인지 알 수 있거든요.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100%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그게 커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커지면은 악성 폐결절, 그러니까 이제 폐암인 거고 착한 애면은 그냥 염증을 앓은 흔적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착한 애.
예. 그래서 사산해요. 이제 다행이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변화를 보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은 괜찮아도 몇 년 후에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의를 해서 사진을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지나치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관심은 그렇구나.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다행이다. 자, 오해와 진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이제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몸을 생각하신다고 그냥 담배가 아니라 전자담배 많이 피우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전자담배가 폐암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 하나, 둘, 셋.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겠죠. 네. 아니, 안 피는 사람보다는 위험하겠죠. 네. 아니, 그리고 요새는 그 실내에서도 전자담배 옛날에는 폈거든요. 근데 이제는 피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위험하니까. 해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교수님 저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쉬는 아, 진짜 이거 듣는 것도 부끄럽다.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네. 논란이 좀 있고 괜찮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왔고요. 그 정답은요? 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전자담배가 한 종류가 아니라 그 액상형 전자담배 그리고 가열형 전자담배가 있는데 액상형 같은 경우는 딱 이제 담배에서 몇 가지 성분만 추출해서 액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발암 물질이 그냥 우리가 피는 담배보다 유해 물질이 95%가량 적게 나온다고 결과가 있긴 한데 네네. 95%가 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5%는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유해 물질,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폐암의 그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피우는 사람보다 5%가 높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물질이 암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그거는 그 대규모 환자를 가지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 관찰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담배가 관련이 있다는 것도 그렇게 수십 년간 통해서 알게 된 이제 정보인데 전자담배는 지금 피기 시작한 지 채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그 유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해로운 걸 알면서도 오죽하면 피실까 싶지만 이 과도기로 이제 전자담배 거쳐서 끊어가시는 단계로 생각하고 서서히 줄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좋겠어요. 예. 선생님, 네. 제가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왜 친구들 중에 그 손가락 끝이 개구리 손처럼 게 동글동글한 애들 이런 친구들이 이게 폐암 초기 증상이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막 손가락 막 비교해보고 막 이러거든요. 이 곰봉 모양으로 손가락. 예, 동그랗게 손끝이. 그게 그래요? 그 얘기가 진실인지. 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곰봉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곰봉지. 개구리 손가락처럼 변하는. 네네. 그런데 일단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예, 이게 생기는 이유가 이제 우리 몸에 저산소증이 오래되면 끝에 이제 손가락 끝에 모세혈관이 증식을 해서 손톱이 이렇게 둥글게 변하는 건데 만성적으로 폐가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생기는 거지 폐암 초기에서 이런 증상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손가락 모양으로 뭐 질환이 결정되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 예. 아, 건강검진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어쨌든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아, 애석하게도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아이고. 일반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기침이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아니면 그 뭐 가슴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목소리가 쉰다든지 그러면 폐암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폐암보다는 다른 질환에서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폐암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조기 검진하면서 초기 상태의 폐암이 많이 진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런 증상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폐암은 실제로 진행이 많이 돼서 좀 치료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폐에는 어떤 검진을 받아요? 엑스레이 아닐까요? 예. 폐시티? 엑스레이가 이제 가장 기본이죠. 모든 가슴 안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엑스레이 문제가 이제 아주 작은 병변을 찾을 수가 없고 가운데 또 심장이 있고 갈비뼈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가려지는 거는 거의 다 놓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통해서는 폐암을 이제 아주 크면 진단하겠지만 작은 건 못 찾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CT를 찍게 되죠. CT를 찍으면은 거기서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영상을 이렇게 CT로 찍으면 폐암이 의심되는 부분을 찾았다는 거지. 찾았다고 해서 그게 진단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암의 진단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은 내시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폐는 그렇게 내시경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좀 까다로워서 기관지 내시경으로 보면서 멀리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타겟해서 조직 검사하거나 밖에서 CT 보면서 조직 검사하고 조직 검사가 안 되면은 바로 수술해서 조직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요즘은 뭐 국가 암검진을 받으니까요. 맞아요. 폐암도 그런 국가 암검진 적용이 되는 거겠죠? 이게 안 되다가 2019년부터 이제 폐암 검진이 시작이 됐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만 54세에서 74세 사이에여야 되고 고위험군 환자에 되는데 여기서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흡연력이 30감년 이상 되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30감년이 뭐예요? 감년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언년이와 감년이 뭐 사람 이름 같은 건 어감이 좀 안 좋죠. 예, 예. 감년? 이제 감년은 우리가 그 평생 담배를 얼마큼 피웠는가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단위인데 하루에 피는 담배 곱하기 기간을 이제 두 개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갑 폈는데 30년 폈다 그러면은 30감년이 되는 거고요. 아, 반값씩 60년. 아니면 30감년 그렇게 되는 거죠. 두 값씩 15년 피면 30감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누적되게 담배를 얼마큼 폈는가. 누적된 양에 비례해서 이제 폐암의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인 거죠. 네. 아니 폐암이 담배 피는 사람만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담배 그래요. 피는 사람만 그러니까. 검진을 했어요? 우리 조리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하게 해달라. 네. 아유, 좀 확장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일단 발견이 되면 치료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요? 예 일단은 이제 조직 검사까지 해서 폐암이라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전이가 있는지 아까 얘기하신 PET 양성자 단층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전이 잘 돼서 MRI를 또 머리를 찍습니다. 머리까지 찍어요? 예,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쭉 확인을 해서 기수를 추정을 하는데요. 1기에서 2기까지는 완치를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권유를 드리는데 이렇게 수술하실 수 있는 분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예전에는 이제 수술하면은 옆구리를 한 20cm 정도 절개하고 벌리고 수술해서 수술하고 나면 합병증 정말 많이 생기고 환자들 힘들어하고 평생 여기 아파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수술했던 제 환자들 아직까지 아프다고 이렇게 진통제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요즘 많이 좋아져서 한 2, 3cm만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에 흉관경이라는 내시경을 집어넣거나 예, 로봇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해서 요즘은 합병증 발생도 많이 떨어졌고 너무 잘 됐다. 예, 환자들도 많이 안 아파하시고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아유, 기술 좋아졌으니까 걸렸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 좋겠네요. 예. 근데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생활 습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예, 이제 제가 담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담배 절대 피우시면 안 되고 가족분들 피우시면 절대 끊으라고 하셔야 금연. 됩니다. 금연. 네. 예. 그리고? 그리고 미세먼지 노출 안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리고 실내 공기가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환기 자주 시키는 거 중요하시고 네. 환기는 특히 요리하실 때 그런 아까 조리 흉이 나오니까 네, 음식하실 때 항상 이렇게 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네요.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적절하게 콧바람 쐬셔야 되고요. 네, 네. 강의 마무리해 주신다면 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폐암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폐암이 이제 암 사망률 1위니까 걸렸다고 하시면 많이 이제 낙심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얘기 드렸듯이 수술 기법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고 또 이제 폐암의 항암제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생겨서 많이 좋아져서 최근에는 생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폐암 생존율이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 자료보다 5년 생존율이 약 10%가량 높습니다. 우리나라, 의술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치료 잘하고 성적이 이야. 세계적으로 좋거든요. 네. 그래서 폐암에 혹시 걸리시더라도 또 낙심하지 마시고 네. 최선의 치료를 받다 보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폐암 환우 여러분들 힘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저 시청자 질문이 왔어요. 담배를 끊으면 담배 피우기 전 건강한 폐로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예, 질문하셨습니다.
일단은 가래나 기침이 줄어드는 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담배 끊는다고 해서 바로 폐암이 발생률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5년 정도 지나야지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5년이나.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담배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하루 빨리 끊겠습니다. 아울러 한 번도 피운 적 없다고 네.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것도 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